보시면 굉장히 가늘어요. 거기에 12레벨 이상의 염색과 모분 쪽에는 이제 버진이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손상이 많은 부분에는 S4.5와 아쿠아프레튼 A를 세 퍼프를 믹스해서 제가 했고요. 또 이 모분에서 좀 손상이 약간 있는 부분에는 N과 아쿠아프레튼 A를 믹스해서 1차 연화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포하시면 10분 도포하고 나서 CS컬 펌을 시작하겠습니다. 10분 더 자연방치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리지가 이렇게 늘어지죠. 좀 정확하게 환원제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N과 파워와 하드 오일을,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해서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보시고, 지금 N과 파워와 케라틴 하드 오일을 믹스한 것을 2차 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굉장히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건강연화 5분 자연방치 한 후에 담수하고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피카의 트리플 뿌리 살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3mm로 그대로 하나, 셋, 옆으로 빼기. 자, 더블입니다. 그대로 16mm가 들어가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하면 이렇게 더블로 해서 머리가 많이 사는데 이 상태에서보다 더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트리플입니다. 피카의 트리플.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어깨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이 상태에서 빗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어깨를 드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자, 요즘은 C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C컬하고 S컬 하면서 탑 부분에 볼륨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를 덮친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한번 수분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돌려주세요.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때요? 건조만 되면 돼요. 그다음에 위로 올렸다 내리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예쁜 블루치가 생겨요. 이렇게 하면 트리플 뿌리 살리기입니다. 스파트입니다.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CS컬이기 때문에 네, 굳이 그렇게 많은 컬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그대로 천천히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핑카는 첫 뜸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예, 아이록만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려주면서 수분을 한번 날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가려주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펼치셔서 수분이 완전히 건조될 수 있도록. 네. 자, 완전 건조됐죠?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빗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자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네, 숨을 한번 날려주시고요. 네, 22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리시면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대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끝이 다 올라오고 있죠? 자, 천천히 돌려주셔서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한번 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고. 네, 연예인 펑기 덮개 아이로운기가 있어서 피카의 그 덮개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열펌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아이로펌이 22mm가 컬이 걸려요? 하는데 걸려요. 강하게 걸려요.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레스토에서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백파트예요.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빗을 아이롱에 그대로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그냥 천천히 네, 이렇게 돌려주면 끝이 툭툭툭 올라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해주고, 자, 연예인 덮개를 덮은 상태에서 네, 아이롱만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가려주면서 수분을 날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또 한번 가려주세요.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네, 인기가 많이 올라온다는 건 온도가 낮았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날려주신 다음에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 22mm로 믹스하겠습니다. 수분이 건조됐으면 폴리도 한번 분사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파트, 네, 22mm입니다. 자, 22mm를 그대로, 네, 아이롱하고 빗하고 붙여준 상태에서 얘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이 톡톡톡 올라와요. 이 상태에서 첫 뜸이 없습니다. 피카는 첫 뜸 없이 그냥 와인딩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좀 더 코를 강하게 내기 위해서 연예인 덮개를 그대로 덮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가려줬죠? 그 다음에 잡으시고 아이롱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바퀴. 그 다음에 가려주고 다시 한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해서 돌려주시고. 자, 제가 조금 한 번 더, 조금 더 강한 컬을 여기 한 번 더 잡을게요. 잡으시고, 천천히.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려주고 놓으신 다음에, 네, 수분이 건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봉이 길어요. 피카도 봉이 깊기 때문에 이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네 개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돼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앙 위에 샴푸하고 타월로 드라이해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타월 드라이로 해서 지금 나온 결과치예요. 근데 굉장히 보시면 예, 펄감도 좋고 예, 좋습니다. 깨끗하게 한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해서 예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이렇게 건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따뜻한 바람, 찬 바람 이렇게 돌돌돌 말리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어떻게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조금 더 건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자, 이렇게 또 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연예인 펌기, 각기 연예인 펌기로 5초씩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균일한 위치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도 또 하겠습니다. 박사도 연예인 덮개를 꼭 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균일한 위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연예인 덮개를 사용하겠습니다. 디지털 하시고 나서 책을 뽑은 다음에 연예인 두께를 가지고 5초씩만 찍어주시면 더 균일한 니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넣으시고요. 또 하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두께를 가지고 찍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찍어주시면 훨씬 더 컬이 강하게 생기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똥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따에. 네네. 다시 한번 더블이에요. 세 번.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13mm. 네, 13mm. 지금은 이제 머리 길이에 따라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숏머리 같으면 줌마스터에서는 9mm 하고 얘 13mm를 썼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단발이기 때문에 13mm 하고 제가 17mm로 쓰고 있습니다.